예,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인데 앞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 말과 한글에 관련된 이야기마당을 열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안을 찾아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또 우리 한글이 빛나는 길을 찾을 생각입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가 비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뜻을 모으고 또 국민으로서도 의견을 발표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이야기마당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하고 저는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문화연구원의 최은경 원장님께서 청와대에서 집무실 옮기면은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 관련해서 한글과 세종을 어떻게 빛낼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분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현재 건물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멋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74년이 이 청와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는 어떤 분은 시멘트로 지었다 해서 문화재 가치가 없다 하는데 이 시멘트 건물 자체가 산업화, 근대화의 상징이고 오늘날 건축 양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와대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헐고 여기에 또 옛날에 경복궁 후원이었으니까 후원으로 복원을 하자 또는 고려 때는 남경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렇게 복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 또 우리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한 이 중요한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절대 안될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청와대와 이 앞에 경복궁 건물은 상당히 옛 역사와 근대 어울리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현재 청와대를 파괴하고 다른 조선시대 후궁으로 복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74년 동안에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정도 빛나게 된 거는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 발전 중심지, 상징이 대통령이 근무하던 청와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건국 초에는 이 경복궁이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일본 식민지 총독부만 중앙에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근정전, 또 경해로
이런 정도만 남았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파괴되고 6.25 전쟁 때 또 파괴된 이러한 청와대를 대한민국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경복궁 안에 기와집도 짓고 발전했습니다. 그 경복궁 뒤에 이 청와대가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국민이 우리 한글을 잘 이용하고 빛내서 국민 지식 수준을 높이고 그 바탕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켜서 선진국 문턱까지 온 중요한 그 유적입니다. 이 그림을 같이 우리가 제가 묶어봤는데 이렇게 폐허가 된 데를 이렇게 멋있게 경복궁을 오늘날 사람이 오늘날 기술자로 대한민국 돈으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경복궁은 지금 경복궁은 조선시대 경복궁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이 지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광으로 해서 지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근래 문화재청은요, 이 대한민국의 발전 상징인 한글 빛낸 여러 가지 그 유물 유적을 파괴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제일 먼저 1968년도에 한글을 살려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일본 청독부였던 중앙청 건물을 가리고 광화문을 짓고 한글로 현판을 달았습니다. 그때 한글로 현판을 단 것은 국민들이 세종 정신과 한글을 빛내서 나라를 일으키자 이런 그 건의를 했고 그걸 정치 지도자가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그 60년대, 50년대만 해도 형편없던 때인데 60년대부터 이렇게 한글을 세종 정신을 살려가지고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때 광화문 현판뿐이 아니라 영릉의 세종대왕릉 앞에 세종전이라고 세종대왕의 그 역사 여러 가지 그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그 시설도 하고 또 그 들어가는 문을 훈민문이라고 짓고 한글로 현판을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요 문화재청이 그 세계 문화유산이 왕릉이 됐다는 핑계로 이 얼마나 세종전 멋있습니까? 시멘트를 쳤다고 이걸 완전히 때려부셨어요. 수백억을 들여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앞에 세종의 그 여러 가지 그 업적을 알리는 자경루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설물도 다 없애버렸어요. 훈민문 한글로 현판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화재청은 한글은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 문화, 우리 그 유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청와대를 옮기고 거기에 조선시대 고종 때 후궁으로 만든다면은 말도 안 됩니다. 고종시대에 아까 그 폐허가 된 경복궁을 날아치면 세웠다고 무리하게 지타가 나라가 기울어서 일본 식민지까지 갔습니다. 자랑스럽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경복궁 지금 오늘날 돈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오늘날 지었지만은 전부 한자 현판 그대로 그 우리 그 부끄러운 그 글자가 있는데도 안 쓰고 한글에 태어나고 500년이 될 때까지 한자 쓸 그런 그 자랑스러운 것처럼 다 복원을 해놨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들은 자랑스럽겠죠. 청와대는 다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청와대도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본관이 있고 그 앞에 영빈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속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거기에서 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을 시킨 겁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 유적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다가 지난날 대통령들이 잘한 일, 잘못한 일 이런 그 전시도 하고 또 그 청와대 안에는 그 녹지대라든지 공간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또 옛날 그 경복궁처럼 그 고정시대 후원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하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은 경복궁을 문화재 복원했다고 그 안을 하나 활용하지 않아요. 사람 하나 모일 수도 없게 해요. 죽은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문화재 복원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새로운 나라 발전을 그 기하기 위한 건데 그런 식으로 그냥 들러만 가게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 본관은 대통령들의 전시, 업적 이런 걸 알리는 거로 꾸미지만은 대한민국 역사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영빈관이 있어요. 그 옆에 큰 건물로는 우리가 그 세종대왕 그 탄신 기념관을 주최하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 영빈관터가요 세종대왕이 처음에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업을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실제 그런 시작한 곳이고 논이 있던 곳이고 팔도 그 논 다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거냐 걱정하시던 곳이고 그 뒤 임금들도 거기서 그렇게 한 이런 또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빈관터에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을 지차 그리고 그 앞에도 넓어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은 저 녹지원 쪽에 그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 세종대왕 태어나신 날에 세종대왕 탄신 기념식도 하고요. 지금 세종대왕 탄신 기념식을요. 무덤이 있는 여주 영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탄신 태어난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60년 동안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그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청와대 안 또 여러 가지 건물에는 그 한류 전시, 문화 전시 또 청소년들에게 그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또 우리 그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글과 세종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한글학회라든지 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런 그 연구실로도 또 한글을 빛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연구나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데 이렇게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청와대가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경복궁 안에서는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곳이라는 거기서 만들었는데 아무 표시도 없어요. 죽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도 모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청와대는 오늘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 케이팝이니 한류가 세계에서 상당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청와대 이런 마당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그 건물에 전시도 해서 우리 국민들도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청년들에게도 세종시대처럼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갖게 하고 외국 젊은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청와대 그 넓은 공간에서 K-POP, 한류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다. 관광도 하고 우리 문화도 자랑하고 지금 다시 이 청와대를 보여드리는데 본관 앞에도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그 옆에 녹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공간, 그 헬기장으로 쓰던데 뭐 좋은 터가 많아요. 이런 데서 계속 청소년들도 문화
창작한 거 공연도 하고 우리 그 고전 그 여러 가지 그 세종의 그 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그런 것도 또 보여주고 공연을 하면은 관광도 우리 역사도 알고 국민 교육도 예?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걸 활용할 길을 찾자. 이 영릉에서 세종대왕 타신 날에 세종대왕이 만든 노래, 춤 이런 것도 헌 일이 있는데 아 세종대왕이 근무하고 그 연구를 하고 만든 경복궁 근처 청와대 태어난 듯 여기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외국인 이렇게 젊은이들이 열광을 해요 우리 문화를.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번 좋은 기회가 사실 지난 70년 동안 볼 때 대통령들이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나라 살린지 분명히 이제 드러납니다. 세종 또 500년 조선 500년 동안에 경복궁 안에서도 임금들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세종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날을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고도 정해서 그 정신과 업적을 밝히자고 키우자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신문지만한 표지석을 길가에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쓰레기통이나 놓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나라 체면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국민과 사람들이 광화문 현탄에 광화문에 옛날에 그 한글을 현탄을 걸고 나라를 발전시켰듯이 현탄을 한글로 달고 나라를 일으키자 이렇게 계속 외치는데 아, 여러분 2010년 광복절에요. 그 한글 현판을 보면은 싫다고 그걸 떼고요. 한자 현판을 원형 복원한다고 달았어요. 근데 이 사진을 조금 크게 제가 확대했던 건데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그 광화문 현판이요. 세 달도 안 돼서 금이 갔어요. 국민을 상대로 이걸 그 위에 보시면 제 모습 찾은 광화문 현판 제막이라고 이렇게 크게 쓰고 대통령도 김영삼, 이명박, 뭐 전두환, 대법원장, 국회의장 뭐 이렇게 다 와가지고 원형 복원했다고 선전했는데요. 이거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거 참 국가망신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 한자 현판을 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밝혀져서 다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애썼고 그다음에 세종대왕의 그 우리가 배우고 그 본받을 게 많으니까 세종대왕 나신 곳을 찾아서 복원을 하자. 그리고 국민교육장 겸 관광지로 하자 했는데 여기 주민이 살고 있어서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도 문화재청이 협조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할 일이 많아 그거 안 돼서 못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랑 많은 분들이 그 뒤에 청와대 경비단이라든지 군인 아파트 뭐 이런 거 있는 그 위에 이 빨간 표시한 이 터에 국유지가 하는 수천 평이 있어요. 거기다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 먼저 지차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을 이쪽에 가서 살게 해서 재산을 더 늘어나게 한다든지 이분들을 여러 가지 그 대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런 운동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청와대가 비면서 거기에 더 넓은 공터 영빈관 그 뒤에 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 일단은 영빈관 터를 탄신 기념관으로 하고 다음에 또 지키게 되면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길이 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문화재청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어떤 문화재가 진짜 중요하고 자랑할 거고 또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모르요. 활용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중국은요.
중국의 그 천안문이 우리나라 광화문처럼 북경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고 중국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문에 자금성문 천안문에 현대 글자로 자기들이 발전을 위한 국호를 달고 현대 지도자 사진을 걸고 50년 만에 미국과 맞먹는 강국이 됐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런데 우리도 광화문에 그렇게 한 예가 있어요. 문화재를 활용한 예가 있어요. 부끄러운 일제 중독부를 가리고 우리 세종정신과 한글을 살려서 나라를 일으켰다고 일으키자고 국민들이 이 한글 앞에 해서 국민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광화문을 짓고 거기에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빛내는 정책을 펴서 나라를 일으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빠진 이들이 저 한글 현판을 떼고 한자 현판을 달자 하면서 한자 조기교육, 영어 조기교육 하면서 한글을 천다면서 이 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김영삼 이 대통령이 영어 조기교 한자 교육하면서 국제통화기금의 경제 식민지가 됐던 경험이 다 얼마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 그 전시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전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옆에 광화문에 한자 현판이 있고 또 한글로 우리 훈민정음처럼 만들어 모형을 달아봤는데 어느 게 좋습니까? 진짜 이 한글 현판은요, 우리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걸 문화재 돈 들여서 복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중국에 우리 글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문 쓴 건 사실이지만은 중국 문화도 중국 속국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한글에 태어나고 500년이 될 때까지 이 나라 정부가 안 쓰다가 일본 식민지가 됐던 그 고종 때 그 모습으로 한다고 하고서 이거 원형도 아니에요. 복제해서 근데 현판 색깔부터 잘못돼서 다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번에 이 경복궁 복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복궁 복원 그 저 문화재청에 들어가면은 목적이요. 문화재를 경복궁을 복원해서 민족 정기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게 큰 목적이에요. 도대체 한자 현판을 다는 게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거고 문화민족 자긍심을 높이는 겁니까?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수도 서울에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을 조성해서 우리 문화의 역사성,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고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짓밟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광화문 한자 현판을 보고 중국 관광객들은 어깨를 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한글 현판을 우리가 민족 문화를 살리겠다고 달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담아서 실제 나라가 발전시킨 그 오늘도 보여주고 관광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감동합니다. 영어로 말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역사 이야기. 네? 그런데 그것도 고종 때 무리하게 복원하다가 나라가 망한 그 모습으로 하겠다고 일본에서 보이지도 않는 사진을 얻어다가 그것을 다시 만들었는데 원형도 아니고 복제품도 아니고 이건 예? 정말 부끄러운 또 나라 망신 이렇게 시키는데 이번에 청와대를 비게 되면 거기도 그러시기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나라 잘하면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 나라를 빛내고 좋게 할 기회지만은 잘못하면 김영삼이 나라 망친 것처럼 나라 망치는 꼴이 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한글 학회와 한글을 사랑하는 젊은이들 이야기를 듣고 귀담아 듣고서 정책에 반영해서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뒤 지도자들은 그걸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그 조촐한 자리지만 상당히 중요한 민족과 나라를 발전시킬 그 보관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마무리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은 앞에 우리들이 건의한 그걸 받아들이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난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을 살려서 이 나라를 발전시켰듯이 그분들이 이 한글 앞에나 젊은 국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글 빛내는 정책을 펴고 국민 지식 수준을 높이고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켰듯이 새 대통령이나 정부가 우리의 지금 앞에서 제가 말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잘 살리면은 아주 좋은 나라를 빛낸 기회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뭐 영어 무슨 하우스? 피플 하우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뭘 영어는 안 지키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가면은 나라 진짜 망합니다. 이번에 일단은 우리는 우리 한글학회는 한글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건의를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나라 일으켰습니다. 이번 집무실 옮기면서 우리는 일단 청와대를 우리 지난 조선 500년의 가장 자랑스러운 세종 정신과 업적을 되살려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밑거름으로 삼자는 것이고 옮기는 그 새 집무실 이름은 우리말로 짓고 한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대주의에 찌들고 식민지 근성에 찌든 이 나라의 잘못을 세종대왕이 없던 글자도 만들었듯이 세종이 그때 그렇게 한 것은 혁명을 천지개벽입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해. 그렇게 되듯이 그런 간판 이름을 달고 그 다음에 용산이라는 곳이 정말 천년 이상 외국군이 주둔하던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거기에도 마찬가지 세종의 백성 민주 정신과 그런 나라 사랑 그 발전시킨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걸 담아서 우리가 나라 발전의 밑바탕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우리가 이 얼빠진 사람들이 문화재 복원한다고 가짜 현판을 달았는데 그때 세 달 만에 금이 갔습니다. 정말 그것도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세종대왕과 조상들이 이 나라를 망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보다 못해 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사진 그걸 또 땜지려고 다시 고치는 거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겁니까? 또 그런 짓을 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결론을 거듭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옮기고 나면은 그걸 또 때려 부수지 말고 거기는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 지역과 상징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존을 하고 조선시대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경복궁을 거쳐서 또 광화문 현판 한글로 달고 그 다음에 현대 그렇게 나라를 짧은 기간에 발전시킨 청와대를 둘러보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한글의 밑바탕에 대해서 발전한 한류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빛낼 꿈을 꾸게 되면은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이 큰 좋은 자랑거리가 되고 계기가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와 조례를 살릴 좋은 기회입니다. 그 옆에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경복궁에 들러서 세종대왕이 훌륭한 일을 한 그런 정기를 받아 그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청와대에 가서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의 기적같이 일어난 한글과 세종 정신을 학교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마다 한글사랑 나라상이라는 구호를 써붙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정부와 국민이 뭉쳐서 이렇게 나라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용산에 청와대에 세종정신과 세종그 법적 한글을 빛낼 그 바탕을 만들고 또 용산 사회신문실 이름을 우리 토박의 말로 짓고 쓰고 정말 김구 선생님, 우리 세종대왕 주지영 선생님의 꿈 문화국가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기회를 하늘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달에는 벌써 용산의 그 집무실을 뭐 이상한 또 중국식으로 한문으로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난 또 영어로 또 지칭하고 할까 봐 지금 불안합니다. 어떤 이름이 좋겠는지 어떻게 지으면 좋겠는지 다음 달 세종대왕 나신 5월 10일 탄신일에 용산 집무실을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마당을 열고 우리 의견도 밝히고 국민들의 뜻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